두려움부터 버려라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버려야 돼요. 그게 주도주가 갈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오늘 제목, 이 제목으로다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저는 뭐 끊임없는 가치투자연구소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지수는, 선행지수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였었고요. 시장 상황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뭐 나쁘진 않죠. 지금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시기는 아직 어디로 가요?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직도 비관주의 빠져 있나요? 차트는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기. 자, 한일 정상회담을 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약소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베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그죠? 오죽하면, 자, 매우 동반자로 잠시 옆에 있으니까, 그죠? 아주 입에 가시죠. 그죠? 아니, 어쩌면 계륵인지도 몰라요, 일본이. 그죠? 자, 두 번째.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뭐, 정확히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죠? 아직 뭐, 그리고 또, 뭐, 소부장? 예, 소부장? 그거 안 해도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소부장 다 확보했죠. 오늘 종목도 하나 또 공개하고, 여러분 사보라고 그랬는데 못 샀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제가 질문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샀는지, 제 방에 와서 정말 샀는지를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제가 분명히 끊임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무료 방송 때마다 소리장도 넣어서 오시고요. 자,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돈 다 탈원전 정부가 7천억의 세금을 들여서 수명 연장 시켜놓고 이제 끝내 강제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죠? 예, 여기에 속해 있던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 카타르로 넘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죠. 카타르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로 옮겨갔습니다. 직장을. 자, 그런데 저희가 산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 뭐죠? 안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 종목 KPS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벌써. 자, 한국전력은 안 샀습니다. 템플턴의 유료 방송들은 한국전력은 절대 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전 KPS는 사서 들고 와서 수익이 지금 현재 이만큼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이라는 게 그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한국전력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이걸 샀을까요? 참, 그죠? 자, 또 갑니다. 아예 보여준 겁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가는 종목. 또 갑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하나가 이제 전남 광양시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느닷없는 폭발이 일어났죠. 소방과 경찰은 제철소 내 발전 설비를 시험 운전하는 도중에 유류 배관이나 축열 설비에서 폭발이 아닌가 난 것이 보고 있다. 일단 또 내일 어제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에 1단계 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막상 발표하니까 미국의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졌죠.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광양제철소에 폭발이 나서 불이 났습니다. 유난히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사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사고 난 게 물사고입니다. 자, 001, 제가 예수 지칙을 할 때, 시장에 지표할 때 8월 6일이었습니다. 이날에 안성에 박스 공장이 불나서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부상 입고 공장이 전소했습니다. 골버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전소했습니다. 이게 8월 6일입니다. 문 대통령 시절에 2019년은 여지없이 불나서 사고 난 게 무진장 많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저 모텔을 불질러서 불사고 났지요. 물사고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불사고, 모텔 불질러서 사람 죽이고, 또 여기에 박스 공장 불나서 사람 다치고, 광양제철소 불나서 날아가 버리고. 이상합니다. 내년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죠? 내년엔 물사고만 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은 그랬다 이런 겁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대규모 바닥에서 불이 났을 때, 그죠? 그럴 때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간 지표가 나왔다. 따라서 여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에서 유료 방송에 배웠던 주도에서 일부만 공개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의 봄이 왔는가? 나만 빼놓고 저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난 아무것도 산게 없습니다. 주도주 매수로 보유 중인가요? 예? 반도체가 가는데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도 엑스원의 전문가들도 주도주 아니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던데요. 저는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벌써부터 얘기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투자는 투자의 전체 기간의 2 내지 7%, 5%, 평균 5% 남짓하던 기간의 80%의 수익을 가져옵니다. 주도주가 한번 상승할 때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1000%가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보기만 합니다. 어서 오시고.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시장을 들럭거리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 날때 여러분은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바이앤드홀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전문가는 바이앤드홀드 전략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좋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전문가님, 난 혼란스러워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그죠? 하나씩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야 되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이 바닥이니까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주도주 아니라고 그럴 때 저는 주도주라고 했었습니다. 전문가님, 나 주도주 들어본 적이, 종이 목재가 주도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유료원들이 실제로 그럽니다. 결국은 주도주로 수백 프로 나가는 동안 쳐다만 봤죠. 에이, 종이가 뭐가 가? 그죠? 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길, 영원히 행복한 투자로 이기는 길은 주식 투자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키자.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지키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 다리로 버티니까 여러분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다고 아우성 치죠. 그죠? 넘어진다고 아우성 치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계량 가치 투자의 시뮬레이션, 검증 자료로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줍니다. 이게 뭐 계량 가치 투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국내에서는 퀀트 투자라는 책이 정확히 세 권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민병기 교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이후에, 그 다음에, 할수 있다 퀀트 투자,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실전 퀀트 투자. 세 권의 책이 나왔죠. 미국에서도 하나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와서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책을 만들기 전에 와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저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새 책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다시 또 보내왔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왔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실제로. 그럼 한번 백테스트의 자료. 시뮬레이션 자료를 한번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같이 제가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산림초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많은 자료를 제가 실제로
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10년 보유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보시죠. 안 된다는 게 어딨죠?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1등부터 10등, 삼성전자 1등부터 10등, 코스피, 그렇게 해서 백테스 2006년 1월 2일 날, 매수해서 2008년에 리먼 사태 났나요? 2009년에 대폭락이 왔죠. 시뮬 백테스트를 할 때는 폭락장과 상승장을 같이 막 섞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만 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죠. 코스피는 187%가 납니다. 언제까지? 2017년 11월 10일까지만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코스피는 187%가 납니다. 500만원씩 투자하고 갔을 때요. 그럼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씩 담았다고 그려갔을 때, 얼마요? 1억이 1억 8700만원을 버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그럼 까먹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못 들고 가는 거잖아요. 왜 까먹어야 됩니까? 급등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 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둥근 구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또 볼까요? 그럼 코스피를 1등부터 예? 10등까지를 만약에 1000만원씩 담아서 10년을 들고 갔으면 2006년 1월 1일부터 얼마나 벌었을까요? 돈 엄청나게 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10년 동안 들고 갈 자신이 있나요?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10년을 보유하면 무려 1091%가 납니다. 여러분이 단타치고 뭘 해가지고 1091% 냅니까? 1000만원씩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2006년 1월 1일에 사가지고 10년 동안 딱 보유하면 무려 1091%, 1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85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787배가 나갑니다. 35년 동안 투자하면 787배가 나가요. 하지만 지금 제 최근에 갖고 가면 그렇게 날까요? 안 나지요. 왜? 지금은 대형주니까. 자, 그러면 대형주 투자가 옳은지 중형주 투자가 옳은지를 제가 백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퀀트 투자는 14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퀀트 투자는 17년에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1년마다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가지고 간 것이 잘하면 연 29%의 수익으로 다 부자 된다는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예, 이미 그런 책이 나오기 전에 끊임없는 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자료입니다. 자, 실제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예? 1등 코스피 1등부터 2011년 이게 아닌데 10년짜리가 있는데 왜 이거로 갔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을게요. 이건가요? 예. 2007년 1월 2일부터 2017년까지 예, 9년 동안 가보니까 18년, 2018년까지 지금 숫자만 입력하면 되니까 야, 이렇게 해서 기본하는 기업,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업이 기본한다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 돈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들,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가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을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무작위로 백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65개 종목을 얼마요? 예, 사서 들고 딱 얼마 기간? 9년을 들고 가, 10년? 예, 9년을 들고 가 보니까 전문가님, 아유, 돈을 얼마요? 엄청 벌어주네요. 아유.
6,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저 3년 후인 2016년에는 예, 1억 1,431만 원. 3년간 투자 수익률이 76%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나는 뭐 부실 종목 사가지고 뭔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 치고 여기 와서 저기 와서 까먹고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만 한 거죠. 자, 다 2007년부터 이제 코스피 1등부터 100등 종목을 갖다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끊임없는 2017년까지 했더니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 불과, 그죠? 얼마예요? 209% 납니다. 그런데 101등부터 200등 중형주를 갖다가 100만원씩 투자해서 2017년까지 갔더니 수익률이 210%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골라서 333만원씩 담고 갔더니 558%가 납니다. 야, 말도 안 돼. 10년이 안 됐는데. 그죠? 2018이니까 10년이죠?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요? 이런 걸 끊임없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죠?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심백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 단, 조건이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부실 종목을 다 골라내라.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투자받고 부실 종목 뉴스가 어떻고 뭐 이 기업의 호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깡통나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봅니다. 돈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자, 거치식과 정리식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10년, 20년을 해봤습니다. 이거 다 자료 다 있습니다. 실제로 20년까지 우리 유리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해 준 겁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투자가 뭔지 실제로 이것을 일일이 다 20년까지 백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리해서 한모쪽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무슨 코덱스 레버지로 돈 벌어준다고 그쪽으로 갑니다. 템플턴은 코덱스 타이거를 갖다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심심해서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은 반도체 2015년 가니까 반도체 코덱스를 한번 사봐라. 아마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라. 그러나 그거보다는 개별 종목이 더 많이 벌어준다. 그래서 원익 IPS를 사준 겁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DB손해보험, 삼성전자 20년까지입니다. 만약에 35년까지 하면 삼성전자가 DB손해보험 이기지요. 왜? 중소형주였으니까. 대형주로 가니까 요즘엔 수익률이 떨어졌죠. 하이닉스보다 떨어지죠. 그죠? 과거로 가면 물론 많지만 중소형주 때하고 삼양식품 엄청나죠? 고영 엄청나죠? 대한약품 엄청나죠? 삼화왕관 가치주지만 함정에 걸려서 잘 못 가죠? 한국전력 별 볼일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전력에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고 실제로 한국전력을 사주질 않는 겁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안전 KPX는 샀어도 한국전력은 안 사준다. 올라가도 안 사줍니다. 왜?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안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농심 가면 돈을 벌 것 같죠? 농심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라고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안 합니다. 안 하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질문 들어가기로 하고 템플턴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믿음이 가요. 우리 유리원이 하는 얘기가 아 전문가님 올라가는데 못 참고 잘라버렸는데 속상합니다. 그냥 들고 가라 그래도 그냥 그걸 조정하는 걸 못 참고 템플턴이 실제 가고 있는다. 손실난 거 그대로 있지요. 팔구사구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1,500만원 60% 수익을 내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여기 X1에, 그죠? 3주 연속, 지금 뭐죠? 저거로 가 있죠? 주간 베스트로 가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 보스닥 가면 다 알잖아요, 이거. 그죠? 제가 뭘 했나요?
우리 유리한테는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포트를 짜고 가면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밑에는 바뀌지만 저는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 이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리원들이 전문가님 마음이 편안해요. 괜히 팔아가지고 수익 나는 거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 포트를 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그냥 포트 짜고 가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려고 우리 이런데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서 어떤 좋은 종목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 다 팔아버립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 나서 조정 들어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이게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저렇게 올라갔는데 속상합니다. 아이고 매수 잘했습니다. 그죠? 돌파 나가고 눌러서 매수했습니다. 여기 나가면 잘라버렸습니다. 아유 조정 들어오니까 이제 아유 전문가님 더 떨어질 것 같아 잘라버렸더니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님 그 말을 못 믿고 그냥 잘라버렸더니 저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속상하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여기 와서 산다니까요. 진짜로. 아 이런 거 사면 뭐 어디 덧납니까? 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이런 거 사면 뭐 잘못됩니까? 제가 증거를 왜 제가 끊임없이 이걸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삼성전자를 안 사주고 이걸 사줬을까? 고민을 여러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주도주로 가는데 뭐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얘가 얼마나 주도주로 갔나요? 이렇게 여기 딱 올라가서 조정 들어가면 댕강 잘라버리고요. 여기서 하면 추가로 매수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10월 1일 날 제가 샀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사세요. 못 삽니다. 여기서 딱 자르는 순간이요. 여기서 못 사요. 죽어도.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더라고요. 우리 유련도 그런데 무료 후에는 더더욱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사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쳐다만 보는 거야. 아유 저게 설마 전고점 돌파하겠어? 보입니까 미래가? 돌파하겠어? 그럼 뭘 보고 여러분은 유료원들은 그러면 이걸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뭘 보고요? 차트만으로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팔았나요? 자, 보시죠. 팔았나? 우리 유리원이 팔고 있나요? 자, 그럼 그 종목을 한번 또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빨리 열리질 않으니까. 잠깐만요. 그게 안진?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올라갔죠? 이제 그래서 제가 시스템 매매를 시켜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하나, 둘, 여기서. 아, 전문가님, 나 49,000원에다가 시스템 설정했습니다. 아이, 잘했어요. 그만큼만 먹어도 돼요. 급등 나갔으니까. 정보점 가면 한번 눌러줄 겁니다. 딱, 정확히 49,000원에 시스템 설정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 그 보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는 일이에요. 네. 인증도 올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인증 올라가 있죠, 이거. 예. 네. 동부화 혜택 40%. 이거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가온전선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동부화 혜택 올라가는데 왜 팔아요? 먹다 맙니까? 예? 네? 먹다 맙니까? 우리 유령. 아 전문가님, 난 무서워서 다 잘랐는데. 한진칼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전문가님, 상한가 하나 나가서 잘랐어요. 그래서. 에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스템 설정하라고. 시스템 설정하면 여기까지 먹는다고. 이거 딱 들어주고, 그죠? 시스템 설정하면 먹지 않아도 아이고, 여기서 추천해서 슬슬슬슬 나가니까, 다가 그냥 뻥 들어주고, 뻥 들어주니까. 여기서 잘라먹고, 속상해가지고.
시스템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또 잘라먹었어요. 그게 그래서 크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부실 종목은 죽어라 들고 가고요. 수익 내는 종목은 못 들고 가고. 자, 그럼 또 있죠. 또 볼까요? 우리 최근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죠? 이것도 보시죠. 재밌잖아요. 전문가님, 이분이 이제 한진카를 시스템 설정해서 잘라먹은 겁니다. 한 번 더 올라갔으니까, 이게 지금 130만 원 벌어먹었는데,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가서 잘라먹은 겁니다. 이거 봐요. 글 쓰는 걸 뭐라 그러냐. 주가가 60일 우상향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키워 배터지게 먹어라. 흔들릴 때마다 그건 먹고 마냐. 더 들고 가라. 제가 그래서 그냥 더 들고 가라. 그래서 4만 9천 원에 잘라먹은 거예요. 한진칼은 우선주는 거. 참, 여러분 이걸 이기는 투자자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제자. 실제로 제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를. 그죠? 저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1,500만 벌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2,500 투자해서 1,500만 원 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해요. 뭐, 손절했나요? 그죠? 손절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주식을 매수 가면 제가 가는 길은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뭐죠? 행복 투자. 제가 보면 전부 다 그렇죠. 가치 투자, 행복 투자 한번 보실래요? 제 거? 참 재밌죠. 자, 이것도 제 벌써 오래전부터 해온 블로그가 행복 투자 블로그예요. 그죠? 얘는 또 뭐예요? 예, 가치 투자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 제가 카페가 있는데 지금 카페가 어디로 갔는지 예, 카페도 있는데 그것도 템플턴의 행복 투자입니다. 저는 벌써 과거부터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에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평생으로 가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좋은 장에 어떻게 길로 가는 거냐.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올바른 투자처로 펀더멘털을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된다. 방송 시간은 저녁도 있습니다. 저녁도 있어요. 제 방은 저녁 없는 줄 알고 어떤 분은 가입해놓고 저녁을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저녁방도 있었어요? 예, 저녁방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 40강의를 갖다가 저녁 강의를 하면서 종목같이 분석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가는 1강, 2강 기술적 분석, 3강 기본적 분석, 4강 심리적 분석, 5강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자금 관리 주도주 찾는 법까지 이렇게 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를 이용해서 연초에 멋진 장을 갖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씩 같이 공부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지 주도주, 주도산업과 주도주를 찾는 데 노력하라. 진짠가요? 예?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줬던 종목이 뭔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먼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수혜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안 들고 가랬어요? 바닥에서 사보란 종목이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준 종목이 뭐였냐면 또 유료 무료 방송에도 준 것이 스마트 농법이라고 해서 효성 ITX. 오늘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갔죠. 참 많이 갔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여줄 종목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준 종목이 최근에 원이 가입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사는 대신 이걸 사라면 여러분은 돈이 더 벌린다. 오늘 또 올라가네요. 조정 들어왔으니까 반등 올라가야지요. 자, 2017년, 2019년 1월 2일 날 삼성전자와 원이 가입했을 샀을 때 누가 수익이 많이 냈을까? 그죠?
얘는 101%를 갔습니다. 맞나요? 조금 여기다 잘못 쟀네. 그죠? 101%가 아니라 얼마 갔어요? 조정해도 102.3% 나갔지만 삼성전자 신고가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2019년 1월 2일 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신고가 똑같이 조정했지만 무슨 일을 벌렸냐? 예, 지금 46% 반토막 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삼성전자에 매몰돼서 정말 중요한 원익 IPS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련들은 끊임없이 원익 IPS를 투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함부로 팔지 마라. 주도주가 간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진짜 갑니까? 아유 신기하게도 61선 지지하고 또 나가네요. 61선 지지하고 또 나가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템플턴이 어떤 분석을 했을까? 자 가보시죠.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왜 투자를 했을까? 이 종목이 나쁠까요? 고평가할까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분석한다면, 기업 분석을 한다면 삼성전자 외 1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얼마 투자했다? 7.54%를 투자하고 이 기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네. 한 번이나 이런 거 뒤져도 봅니까? 어? 삼성전자가 왜 여기다 투자를 했지?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유련들은 끊임없이 제가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묻어 묻어 또 사 또 사. 그러니까 진짜 돈이 되잖아요. 뭘 팔기 사고 그래요. 뭐를 해요. 사서 그냥 묻고 가는 거지. 지가 알아서 따라오는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올라갔나요? 계속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 안 사고 전문가니 솔브레인 쳐다만 보고 있어. 솔브레인. 아우 솔브레인 쳐다만 보고 있어. 또 나가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자 보겠습니다. 또 보여줄까요? 자 그거 보죠. 자 주도주가 어떤 변천을 갖고 왔는지 1980년 트로이카 산유화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1992년 시장개부 저포혁명 이 차트로 그려놓은 게 그걸 찾으려고 어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유료방송에 강의하다 보니 나오는데 그걸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찾다가. 그 다음에 97년 위안위기의 재무구조 수출구조. 카드 남발 코스닥 용핑 한컴과 새로운 기술. 그죠? 2006년에 펀드 열풍. 그죠? 그 다음에 조선철강 화학주 주도주로. 2009년에 랩 어카운트로 4대 천왕과 7공주. 2016년에 반도체 기업의 쌀인 반도체 장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어 장비주들이 간다. 2016년에 그래서 또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누가 갔어요? 대세 상징이 가면서 은행주, 증권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을 이끌었죠. 2019년엔 또 뭐예요? 통신장비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오늘 스마트폰 나가나? 자, 보겠습니다. 우리 유련들이 수익이 얼마나 커졌는지. 삼성, 새해, 갤럭시 S11, 갤럭시 폴드에, 갤럭시 폴드 2겠죠? 2에 AI 통역 속기사 탑재를 하고, 삼성 리서치에서 R&D와 IM 부분 무선 개발실에서 합작 AI 목소리 듣고 번역도 하고 속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수혜주를 찾아 매수하라. 우리 들고 가고 있는 종목. 요게 뭐예요? 요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에? 경첩이잖아요. 아, 우리 문짝에 경첩 다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장롱에 보면 경첩. 이게 뭐예요? 힌지라고 그러잖아요. 갤럭시 폴드 2. 하하,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가로 나온다 그러죠. 100몇만 원으로 줄인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혜주가 누구예요? 에? 반도체 조정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폰 수혜 상승 주도주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가님 무서워서 안 사요. 제발 좀 사라. KG 바텍. 제발 좀 사라. 안 사. 제발 사라 그래도. 자 보유하신 분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 보험회사 사서 들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 3번. 나 못 샀다. 4번. 나 못 샀다. 4번. 와, 좋아, 좋아. 참, 템플턴의 무료 방송만 왔어도 벌써 눈치 빨르다가 살 수 있었잖아. 아, 참. 눈치 빨로 살 수 있었는데, 아휴. 그것도 또 못 사고 있어. 쳐다만 보고 있죠, 또. 그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또. 네가 가겠냐? 에이, 안 갈 거야. 그죠? 가겠냐? 안 가. 쳐다만 보고 있죠. 맞아요?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유료방송이 와야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사서 무슨 뭐, 그죠? 잘라먹기를 해요. 기가 막히게 사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 얼마까지 갈까요? 몇 퍼센트 갈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써요, 수익이요? 94% 지금 나 있어요. 여기서 산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이날 제가 이제 사야 됩니다. 100만 원이라서 제발 안 산 사람 100만 원이다 사세요. 까짓거 뭐 걱정이 뭐 있습니까? 그냥 사세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예. 138%입니다. 다른 방에서 뭐 100% 났느니 어쩌니 관계없습니다. 제 138%. 여기서 산 사람 얼마 추감했어. 그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더 사라고 계속 그냥 부추기는 겁니다. 더 사. 제발. 샀죠? 또 사. 또 사. 또 사. 진짜로 이거. 없어? 또 사.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갤럭시 폴드 1 지금 완이 얼마죠? 60만 대, 금년에. 내년에 얼마? 50, 뭐죠? 500만 대. 2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얘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펀더멘털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까요? 현재 금년에 67억. 내년에 예상이 얼마? 425억. 템플턴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요? 강력 보유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없는 사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살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MCX 버전이에요. 역사적 고점을 한번 넘으면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도주로 갔는데. 그죠? 어제 금요일 날, 아니 어제가 뭐죠? 화요일 날 엄청나게 올랐죠. 야, 외국인들이 막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뭐. 그럼 오늘 뭐 했어? 오늘 조정 또,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조정 들어와야죠. 그리고 또 가는 거죠. 끝났나요? 아니,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데, 얘는 어디 들어가요? 드론, 택배. 그죠? 또 뭐 들어가요? 자율자동차. 또 뭐 들어가요? 스마트폰. 저가형 스마트폰에 그냥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카메라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여러분은.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요. 들고 가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먹담합니까? 그냥 유료원들을 먹담하지 말고, 절대 먹담하지 말라고. 강력 보유하라. 수익은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적 고점을 넣으니까 뭐니에요? 역사적 고점을 넣으면 이 기업이 태어나서 고가를 다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뭡니까? 고소공포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소공포증이 무조건 버리라고 그러니까 에? 꼭대기 가서 사는 거 기업이 벌써 1000%가 넘는 주식을 가서 꼭대기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가서 그냥 고평가된 걸 갖다가 전문가가 추천하면 쫓아가서 샀다가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어우, 정말 무서워요. 전문가님. 또 납니까, 수익이? 예? 또 커지는 거예요. 오늘 또 아우성 났네요. 오늘 아우성 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 템플턴의 종목들이 오늘 아우성 났어, 막. 아휴, 전부 시뻘게, 막.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사주기만 하면 우리 종목은 아우성이 납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강의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외국인이 사는 거와 안 사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죠. 개인 듯하라면 우리 종목 안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사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다 걸러버리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개인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나 템플턴의 식구들은 삽니다. 동부혜택 이렇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 삽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사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살 수 있어요? 못 사지요. 자, 갑니다. 어떤 것이 고평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MCNX가 스마트폰 수혜주 주도주로 상승함에도 여러분이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자,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을 이끌고 전체 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강력한 시세를 가는 거, 장기간 강력한 시세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 주식이 그걸 주도주로 한다. 주도주는 장이 꺾일 때까지 상승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느니 펀더멘털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예측이자 허망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그러니까 펀더멘저나 애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 듣지 말라 그러죠. 진단 불가. 제가 그러잖아요. 진단 불가다. 그냥 강력 보유하라. 그래야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다. 아울러 주도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매수할 기회와 매도할 기회를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조종하면 그냥 다 털려버립니다. 많이 올라가고 나서 그때 전문가님, 아 괜히 팔았어. 더 갈 건데. 팔고 나니까 후회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전문가님이 증거를 갖다가 힌트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가는지 붙들고 가는 걸 포트를 짜고 가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도주는 시장이 근본적인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이고 아이고 그죠? 움직이고 그 점에 주도주는 패션 시장의 유행처럼 시기별로 변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 소리를 묵음으로 해놓는다는 것을.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 업황이나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삼성전자가 가니까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수많은 산업 중에서 스마트폰 수혜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비메모리까지 모두 끌고 가는데 그런 건 다 버려버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턱 보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주 아니 솔브레인이 가는 걸 보면서도 안 보입니까? 근데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주도주입니까? 아, 솔브레인이 벌써 이게 얼마나 간 겁니까? 얘가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도주라는 건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비관주의에 빠져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주도주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건 안 사보고 뭐만 사요? 오늘 급등 나가는 거 어디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수익은 점점 커지는데 그저 급등 나가는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선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 참여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상승세를 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가잖아요, 진짜로요. 역사도 고점을 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이텍. 역사도 고점을 넘고 가잖아요. 말도 안 돼. 와, 정말 무섭다. 그죠? MCNX 역사적 고점을 넘고 있잖아요. 왜? 왜 이렇게 전부 다 역사적 고점을 넘나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그 언제 때부터 높이 나가는 거지. 무섭네요. 그게 고간가요? 그냥 끝났을까요? 순식간에 아까 아유 떨어뜨리니 다 끌어올렸어요. 누가 살까요? 한번 가보자. 또 외인들이 사나? 오늘 외인이 좀 팔았네요. 그죠? 어제는 얼마나 샀나요? 26만 주를 샀습니다. 왜 외인들이 이렇게 사놨까요? 왜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까요? 바볼까요? 돈이 얼만데? 그러면 주도주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한 번 주도주로 자리매긴 기업은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한 중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고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평가된 종목을 SL 트리온을 뭐 그죠? 38만 원 간 거를 갖다 100만 원 간다고 그래서 그 쫓아가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요? 이미 가치가 18배까지 날아갔는데 그걸 가서 쫓아가서 산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간다는 말로다. 가치 평가를 해보면 간단한데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100만 원의 가치가 될 만한 종목이냐.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노무라 증권에서 작년에 333만 원 간다고까지 올렸습니다. 250만 원 간다고 할 때 제가 유료원들한테 글쎄 PBR이 두 배로 간다고 그러면 256만 원은 돼야 되겠죠. 단 조건이 뭐죠?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근데 278만 원, PBR이 2.2배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상상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삼성전자 다시 330만 원 간다. 그러면 얼마 가야 돼요? 7만 원을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얼마죠? 그럼 PBR이 2배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얘가 7만 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 가야 돼요? 3배는 가야 되니까 지금 9만 원이니까 그죠? 하이닉스. 그럼 거꾸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약하니까 중소형, 대형주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못하니까 어떻게? 그럼 얘는 3배 가면 안 되냐? 제가 유리원대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더블은 가야 된다. 18만 원 가면 안 되냐?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 강력 보유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로 갈 때 여러분은 부품주를 주로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아야지. 이게 주도주인데.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주도산업은 누구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한 번 꽃을 핀 과거의 업종이 종종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러지 화려하지 못하더라. 반등파다. 자, 어떤 것이 반등파인지 자, 해당 업종의 개별 주식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 장점이 많고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후광효과 또는 보안주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도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특정 산업에서 괄목하는 발전이 있으면 관련 산업에서 후광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만들면서 끌고 가면 그 밑에 있는 산업들이 다 함께 상승하면서 스마트폰까지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요? 그게 후광효과를 그 수익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했어야죠. 특정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갤럭시 폴드가 1, 2가 점점 강해지니까 후광효과를 입는 게 누구예요? 바로 힌지 만드는 KG바텍이잖아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질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럼 그냥 팔고 도망갈까요? 사고 강력하게 보유할까요? 간단해 답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런들 함부로 팔지 말고 계속 더 사라. 얼마 갔습니까 지금? 10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팔았냐고요. 여러분은 팔았지만 우리 식구들은 하나도 안 파는다는 거예요. 팔면 몰래는 팔겠죠. 그러나 템플턴은 아직 매도 사인 안 나고 더 사라. 거꾸로. 내년엔 더 좋아진다. 거꾸로 그렇게 해서 매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집중 매수하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니까요. 그런데 그 꼴랑 뭐 100만 원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아, 100% 100만 원 갖고 100만 원 뿐이 더 벌어요? 아, 10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을 버는데? 앞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바로 집중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면 여러분이 조종 들어오면, MC 넥슨 조종 들어오면 못 참니까? 어떻게요? 분할 매수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걸 제대로 알면, 아, 그래. 최고의 주식 중에서 60%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도 업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주가 많이 올랐다고 따라하길 겁내는 투자자들은 비주도주를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수두룩 많이 봅니다. 주도주를 따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도주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도주가 가는 장에 주도주를 잡고도 불안해하거나 작은 수익에 연연하여 피기도 전에 꽃을 꺾어다가 뭘 사요? 잡초를 삽니다. 아,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더 이상 안 갈 거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리고 잘라버렸더니 세상에 이게 뭡니까? 에? 만일 주시장이 차별적으로 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도주들 같이 오른다면 화랑장이 되는 거고 주도주들이 하락 다 함께 하락한다면 조종장으로 시장을 떠나는 지혜도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하, 주도주가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 윌리엄 원 이름 뭐래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보고 있는 MC넥스 또 원익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가다가 다 함께 폭락으로 가고 있다면 시장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저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안 팝니다. 왜 파나요? 좋은 주식을요. 무슨 뭐 단기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간을 쳐다만 보는 거지. 이걸 안 팔고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10월 1일 날 산 것뿐이에요. 우리 유료원들은 수익이 엄청나요. 그런데 몰래 파는 사람은 수익이 엄청날 수가 없죠. 템플턴이 가르쳐주는데도 몰래 파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전문가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몰래 팔았거든요. 조종 들어가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랬더니 세상에 아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조종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동강 잘랐더니 올라갈 땐 쳐다만 보고 손이 안 나갔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덜 됐나 봐요. 하, 올라가면 잘라버리고 샀는데 올라가면 잘라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버려. 하, 열받습니다. 전문가님. 속상해요.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공부 되네. 천천히 가는 거죠. 끊임없이 또 있으니까 종목은 2천 개 중에. 잘 가죠? 조정 들으면 다 자릅니다.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우리는 매수 들어가 버렸죠. 전문가님. 아, 또 사요? 아, 또 사. 아, 여기서 또 샀어요. 올라갔죠. 신고가에서. 또 눌렀어요. 자, 양봉 내면 또 들어갑니다. 템플턴에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은 절대 사는 법이 거의 99.9%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음봉에 사라, 장대 음봉에 사라 그러죠. 저희는 안 삽니다. 그걸 여러분이 왜 안 사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한번 볼까요? 원익 IPS. 야, 뭘 사. 그냥 사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2015년에도 이걸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또 샀다, 또 사. 차, 충분히 조정을 여기까지 갔다가 4만원. 떨어지니까 원익 테라세미콘을 합병까지 했죠. 그럼 뭐예요? 전공정 장비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다 들어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또 뭐야 7.54%의 뭐야 투자까지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바보가 여기다 투자하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팔어. 삼성전자가 팔지 않으면 나도 안 팔어. 돈 되겠지 뭐. 여러분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뭘 팔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여기다 대고 또 사. 또 사. 또 사. 또 사. 또 사. 또 사. 여기 박스 넘어갈 때 또 사. 참 이 박스 넘어갈 때도 또 사주고. 이야 기가 막힌 자리다. 그죠? 기가 막힌 자리. 여기 사라. 또 사. 어디서 샀을까요? 이런 거 샀나요? 저 이런 거 안 삽니다. 여기서 사지요. 전문가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60일 지지하고 또 나갑니까? 자, 조정 신고가에 조정 들어왔죠. 신고가에니까 조정 들어왔죠. 신고가니까 조정도 이제 나가죠. 또 사야지. 삼성전자가 가는 한 여러분은 팔 이유가 없죠.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그까진 몇 프로 먹고 뭘 팔아요. 먹다 맙니까? 배 터지게 먹어야지. 다 팔아버린 거 없잖아요. 쳐다만 보고 있어. 전문가님 쳐다만 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니, 사려니까. 왜 못 사? 아, 옛날에 다 휠라 코리아 나갈 때도 그냥 제가 제발 좀 사라고 해도요. 어디 가서 사는 줄 아세요? 꼭 여기 가서 사요. 여기 가서. 그렇게 사라고 바닥에서 제가 영미를 노래 부르면서 아마 여러분한테 이거 수도 없이 보여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왔죠. 수도 없이 이어서 매수 들어가라. 영미, 평창올림픽에 영미가 저는 다른 것도 안 보고 기업만 봤다. 영미의 로고가 어깨하고 가슴에 붙어있는 휠라코리아의 로고를 보면서 기업을 분석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매수 들어가라. 또 사. 박스. 또 사. 박스. 내려와서 또 사. 아예 전문가님 떨어질 것 같아서 나 못 삽니다. 또 박스권 또 사. 그럼 아 찌끔만 샀습니다. 에휴 아직도 멀었다니까. 먹다가 이까지 그 요금 올라가 100%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200% 300% 간다. 가라. 큰일. 여기까지 가니 이게 오가서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 거의 그죠 초보일수록 이럴 때 사면 추천해주면 안 사요. 여기 갈 때도 아유 전문가님 40% 너무 올랐어. 안 사. 아유 전문가님 70% 올랐어. 너무 올랐어. 못 사. 100% 올라가면 아유 너무 올라서 저분 못 삽니다. 쳐다보고 싶다. 여기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가 샀다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5번 눌러보시죠. 아직 그게 안 됩니다. 5번.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문가가 이끌어갈 때 왜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끌고 가는지를 알아서 정말 여기다가 제가 살 때 사서 여기 전문가님 500만 원 샀습니다. 또 올라가서 추가로 또 300만 원 샀습니다. 또 올라가서 추가로 200만 원 샀다. 800만 원 들고 왔더니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더 질릴까요? 누군지 말을 못해요. MC넥서도 5천주 샀대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올라갔네. 5천주. 돈이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YN택 제가 자식한테 물려자라고 수도 없이 무료방송에도 보여주고 수도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못 삽니다. 쳐다만 보고 못 사요. 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왜 들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차트만 안 가면 무조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다 잘라버리고 버리고 가요. 그런데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려요. 아니 이게 2017년 2월 달부터 이게 사준 거예요. 코엔텍 리스트.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2월 달에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가면 지금 얼마예요? 176%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합니다. 그럼 1년, 2년, 3년이에요. 3년도 안 됐지만 3년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176% 뭐예요? 예? 1년에 58% 정도씩 매년 주고 배당 보너스까지 주고 가요. 그럼 60%의 수익률을 연 3년 동안을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도전 비전은 2015년에 제가 추천해서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전문가님 나 안 팔았어요. 축하드려요. 야 부럽다. 맨날 팔고 사고 이상한 종목 끌고 댕기다가 손실 깡통 나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 나는데 2015년에 사가지고 이게 뭐 전문가님 나 안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예? 2015년 맞아요? 이 자리에서. 박스권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휴 배 아파 죽겠네 저거 보일수록. 485%. 안 팔았습니다 전문가님. 잘했어요.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그냥 들고 가. 뭔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든지 그죠? 장대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이까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공매도 친 거예요. 유리한테 그 걱정하지 마. 쟤도 공매도 쳤다. 왜? 아니 영업이익이 엄청나고 나왔는데 얘가 팔고 도망갈까? 이거 외국인이 이걸 팔고 도망갈까? 못 도망간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아 전문가님 무섭긴 해요. 한 번에 16%를 빠뜨리고 또 6% 빠뜨려서 무려 20몇% 빠뜨리는데 전문가님 두려워요. 네, 공매도예요. 장난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껏 뭐 수익 났으니까 전저점 그냥 버팅겨봐요. 버팅겨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전문가님 말처럼 돼버리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다 여기서 아마 손절 다 했을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들만 손절을 안 하죠. 왜? 공매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네들이 쇼커버링 할 수밖에 없죠. 그거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비금 다. 정고점 다 넘어가 버렸죠. 또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갈까요? 모릅니다. 유령은 실제로 들고, 전문가님 아직 잘 안 팔고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 오는데 들어와서. 한 사람만일까요? 제 방에 있던 사람들은 들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예? 투자로 가는 길. 자, 두 번째. 은행주 투자 펀더멘털 악화로 투자 적게 아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론도 그냥 반등 파니까 먹고 싶으면 가볍게 들어가서 위에 박스권에만 먹고 나와라. 반등하고 있지만 주도주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금융국민,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국내 점포를 89개를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반등 정도로만 보라는 거예요. 반등 정도로만 보래. 그 중에 국민은행이, KB금융은행이 가장 점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왜? 전에 주택은행하고 합쳤잖아요. 그러면 점포를 가장 많이 줄이겠죠. 난리 났죠. 다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카카오뱅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딱 태고, 아하, 얘가 이렇다면 카카오뱅크구나. 그럼 카카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더 가겠구나. 그렇다면 카카오는 장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고, 금융 중에서 우리가 다 팔아버리고 딱 하나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잡음에 들어가서 방송, 아파트에서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자, 주도주로 갈 때, 자, 주도주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갖고 가는 종목이 수익이 좀 많이 나있죠. 아주 캐피탈입니다. 배당 받으러 갔다가 참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 기업의 가치만 보고 끌고 간 거예요. 배당 받고 지금, 그죠? 60% 배당 두 번. 배당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당연히 8% 줬나요? 지금 아마 5%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예요. 투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두 번째.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거예요. 단기 급등기의 조정은 필수죠. 산과 골의 리듬을 타고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은 떨어질 때도 가파르겠지만 급하게 바로 팔지 말고 한 템포 버티면 배창도 필요한 거예요. 주도주는 그렇습니다. 그죠? 한진칼을 제가 한 번 더 갈 겁니다. 아유, 전문가님 상한가에 팔아버렸더니 또 갔어요. 속상해요. 아유,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까짓 거 거기다가 시스템 매매 설정해 놓으면, 그죠? 한진칼 우선주에다 시스템 매매 설정하려니까 가르쳐줬는데도, 아이, 전문가님 그게 잘 안 돼요. 아, 시스템 설정 딱 해놓고 마음대로 해라고 뭐 팔 필요 뭐 있어요. 올라가면 그 다음날 상한가 나갔을 때 팔았으면 또다시 얼마를 더 먹었어요? 30%를 더 먹었지.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과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전문가님 시스템 매매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그냥 또 아이 잘랐어요. 에휴, 가르쳐줬잖아요. 아이, 그게 참 실전을 안 하니까 잘 안 돼요. 이제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서 다시 1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요즘 슬슬 재미가 있으려고 그러네요. 그죠? 슬슬 아, 시스템 매매로 잘라먹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 급등 나가면 시스템 잘라세요.
아무리 그저 실적 좋은 우량주는 짧은 조정 후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도주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되면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격언에 따라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버티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량주고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친 단기 급등 뒤에는 하락 조정이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고가 내면 조정을 오는 거예요. 이러한 주가 등락을 잘 파악해서 매매하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40%만 올라가면 너무 올랐잖아요. 아니 100%를 먹어봤어야 무슨 40%를 이겨내지. 저는 100%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자릅니다. 그러시는 분은 7번. 나는 100% 수익을 내본 적 있습니다. 8번 한번 눌러보시죠. 1000%의 주도주를 먹어본 사람이 1000%를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추천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1000%를 내보지도 못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뭐 내일 당장 갈 1000% 갈 종목, 내일 당장 갈 뭐 5000% 갈 종목.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보면요. 내일 당장 갈 1000%를 추천한대요. 1000%를 내봤습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전문가도 1000%를 내보지 못한 사람은 1000% 죽었다 깨어나도 못 냅니다. 간단한 예로다가 여러분이 제가 이걸 뭐 그죠?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본 사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스승이 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점을 갖고 다닐 때 100점을 못 맞은 사람 100점 맞기 그렇게 힘든 겁니다. 템플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지요. 100% 수익 내고 1000% 수익 내보지 못한 사람 1000% 냅니까? 못 냅니다. 제가 장담 먹었는데 못 내요. 그런데 내일 뭐 당장 뭐 1000% 갈 종목, 3000% 갈 종목 추천한다고요? 1000% 내봤다고 그래요?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1000% 낸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세요. 그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우린 보잖아요. 여러분 증거를 보잖아요. 예? 증거를 보여줘요, 여기. 1000%가 났지. 1083%? 말도 안 되죠. 이게 1650%를 낸 거예요.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없는 거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내용과 무관하게 허황된 재료로 급등한 종목은 상승하기 전에 시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서거나 급등할 것이라고 쫓아가는 매수에 매달리고 조정하면 손절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차라리 매수할 때도 한 템포 늦추는 매수는 어떨지 신중히 생각해보자. 실제로 제 방에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녹십 자세를. 자, 어느 방에 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단타 매매를 하다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이날입니다. 제약바이오 3인방이 갈 때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계좌는 6개를 들고 있어요. 전문가를 교체할 때마다 증권사 계좌가 바뀌었어요. 제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7번째 제 방에 오셨어요. 이날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날 추천받았대요. 올라갔으니까 제약바이오 쫓아가서 샀습니다. 아, 사자마자 올라가더니 쭉 미끄러졌죠. 아우, 전문가님, 어떻게. 손절 못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전문가 손절하라는데 손절 안 했대요. 손실받죠. 여기 꼭대기 가서 샀으니까.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쭉 미끄러지니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했대요. 그죠? 그 다음날, 아, 요날이 아니구나. 이날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자,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쭉 미끄러졌죠.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손절을 못했대요. 올라가니까 손절 안 한 거죠.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 실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 제가 무료 방송하는 날입니다. 잘 보시죠. 목요일일 거예요. 아니야. 그때 화요일 날 했나? 이날 제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관이 이때 아마 두 번 방송한 날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전문관이 어떻게 저 좀 살려주세요. 아 내가 유료 방송 가입했으니까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아니 무슨 손절이요? 손절가 없습니다. 손절 없어요? 예. 네. 여기서 떨어진 여기까지 또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손절 빨리 손절가 알게 되면 빨리 급해요. 뭔 급해?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요? 예? 네. 좋은 일 벌어지게. 아, 지금 주도주가 안 끝났잖아요. 주도주가 안 끝났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럼 또 간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아, 더 떨어졌습니다. 죽습니다. 자, 올라갈 때 더 삽니다. 더 삽니다. 그랬더니. 아유,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분이 더 샀으면.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300만 원이든 500만 원 더 샀으면. 이것만 먹어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도망가느라 바빠요. 결국은 또 손실 나가지고 어리방에 가서 또 손절했겠죠. 이렇게 장대응봉 나오니까 그죠? 못 참겠습니다. 손실 1,000만 원 입었어. 얼마 빠졌으니까 죽는다고 이제 다 손절해 버렸죠. 그러면 또 이제 1,000만 원에서 또 뭐 수백만 원 또 깨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20%만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만 해도 에휴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얼마 빠진 거예요, 이거? 예, 20%, 30% 빠져 1,000만 원이 300만 원이 날라간 거지. 손절했으면 300만 원 날라갔습니다. 제 말 듣고 가만히 있어서 더 샀으면 어떻게 해서 상한가 났으면 날려버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려요. 손절 아우성 칩니다. 손절이 정답입니까? 좋은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은 손절 안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니까 돈만 또 300만 원. 여기저기 가서 뭐 상당 폐지 종목을 그냥 13개씩 들고 오질 않나. 예? 부실 종목 들어가고 13종목이 다 상장 폐지됐어. 2,600만 원 또. 5억 중에 지금 얼마? 2억 5천 까먹었다고. 생활비 벌어야 된대요. 참, 여러분 이렇게 하면 투자는 이기는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손절이 정답입니까? 예? 그냥 들고 가서도 무슨 일 있어요? 아, 수개월째 들고 가서도 그냥 돈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르면 안 되나요? 여기서 자르면 안 됐나요? 에? 뭘 이걸 못 들고 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니까 그냥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 잘라도 되는데 그냥 손절한다고 그냥 아우성 치다가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닛은 뭐 그죠? 주가가 점점 낮아지는데 붙들고 있다가 그죠? 뭐 태양광 지금 난리 났습니다. 또 하나 구속됐죠. 태양광 또 하나 구속됐죠. 아마 구속될 겁니다. 심각할 겁니다. 태양광 온통 그죠? 저는 이미 벌써 2년 전에 한전에 납품하는 사람한테 지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골마 터질 거예요. 태양광. 자, 근데 어쨌든 그죠? 대체에너지 사업하고 원전 가동 중단하면서 아마 심각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얻어 터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니까. 자, 기업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되네요. 예?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걸 여기서 더 간다고 추천해가지고요. 부실 종목을. 더 간다고 갔다가 물고도 여기까지 떨어져.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에? 손절하라는데 손절. 이렇게 떨어진 거 손절하기 쉽습니까? 전문가님 나 못해. 깡통 차는 안 있어도 손절 못할 거리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돈이 못 버는 기업을 왜 자꾸만 투자하려고 애를 쓸까요? 무슨 스토리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뭐 참 더 재밌는 일을 해도 더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왜 손절을 안 했습니까? 에? 그랬더니
아니, 돈을 못 벌잖아요. 아이, 뭐, 정부 정책에 뭐, 수혜줘서 뭐, 이것이 뭐, 앞으로 풍력발전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스토리 얘기해서 당신이 이거 팔면 다른 우리 유리원들 다 손실 나니까 못 팔게 막았대요. 아니,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드는데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 그런 걸왜 믿어? 그랬더니. 아, 전문가 못 팔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팔면 우리 유리원들 다 손실 나니까 절대로 팔지 말라고. 아니, 돈을 벌고, 간단하다.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영업이익을 뭐,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니, 180, 160억 하더니 10억.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성장 가치, 그죠? R의 성장 가치 마이너스. 수익 가치 마이너스. 자산 가치 마이너스. 그거 볼게뭐 있어요? 도망가기. 그냥 발, 얼른 발로 차고 도망가야지. 무슨 뭐 전문가가 뭐 신이야? 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서 죽으러 가서 사요? 판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실 나든 그 작전 세력인가요? 작전 세력이라고 다른 사람 팔면 손실 나니까, 내가 팔면 다른 사람 손실 나니까 못 팔아야 됩니까? 실적이 부진해지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걸 왜 믿어요? 그랬더니. 아휴, 그때는 공부를 안 해서 몰랐어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줄 알았대. 다른 사이트에서 이게 들고 온 거예요. 이 종목이요. 어디 사이트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에휴. 그러니까 전부 개인들을 갖다 실적이 부진하면 팔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무슨 들고 가서 무슨, 아, 문정부가 다 이것도 부자 만들어줍니까?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빨리 도망가야죠. 기본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런 공부를 한 개도 안 가르쳐주고. 애들 스토리만 얘기해가지고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고, 뭐. 그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돈을 못 버는데. 빨리 도망가야죠. 돈을 못 버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한샘. 산이 높았잖아요. 1800% 가는데 여 뒷국면에서 사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못 먹어도 이 앞에서 먹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을 그렇게 쓰죠.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 깍두기입니까? 왜 뒤를 좋아해? 우리는 놀아도 떳떳하게 앞에서 놀자. 뒤에서 놀지 말자. 이미 천장을 쳤으니까 우린 뒤에서 놀지 말자. 대폭락이 와야 됩니다. 그죠? 지스마트 글로벌 탁 떨어졌는데 이거 사보겠다고 또. 아유, 옆으로 횡보하니까 사보겠다. 그래갖고 더 떨어졌죠. 어떻게 떨어졌나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나 보시죠. 기가 안 차죠. 이 자리잖아요. 이거 한번 사보겠다고 사보지 마요. 끝났어요. 봐요, 이거. 바닥까지 왔잖아요. 얼마 날라갔어요? 1200%가 날라갔죠. 얼마 날라갔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야, 참 무섭죠. 에? 얼마 날라갔나 보세요. 무려 1300%가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기서 살라고 그래요. 여기서 뭘 사요, 사기는. 보세요, 한번. 기업이 무슨 일을 벌리나? 기업이 무슨 일을 벌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익가치 빵, 그죠? 마이너스. 성장가치 마이너스. 자본가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몸을 갖다 실어요? 싸다고요?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요?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부진하고 할땐 빨리 도망가야지. 뭘볼게뭐 있어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네? 전문가 이 기업이 실적이 나빠질지 어떻게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증거가 숫자가 증명하고 있을 땐 여러분은 빨리 잽싸게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도망가니까 대폭락이 오는 거잖아요. 큰 손들은 잽싸게 도망가지요. 잘 보세요. 이 대폭락이 올때 누가 도망가나?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기관 외국인 도망가느라 바빠. 도망가느라 그냥 기관도 도망가느라 무진장 바쁜데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나 본전 찾겠다고 죽어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개미잖아요, 다. 불쌍한 개미들만 있어. 이 올라갈 때는 또 누가 많은가요? 외국 기관만 가요. 개미들은 도망가느라 바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꾸로 하니까. 무서워도 갈때 사야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 기업이 좋은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죠. 본전 찾아야 됩니다. 본전 찾아야 됩니다. 차트가 정답입니다. 또 사야 됩니다. 또 사야 됩니다. 또 사야 되는 물타기나 죽어라 하고 있어요. 자르라니까 물타기만 죽어라. 아유, 전문가님, 나 큰일 났어. 어떻게 저거 기업 분석은 할 생각도 안 해. 오로지 차트가 정답이야. 오로지 차트가. 수많은 차단이 투자자들이 전부 차트가 모두 다 정답이래. 기업 분석은 볼 생각도 안 해. 돈을 보는지. 아, 원익 IPS 같은 들고 가면 왜 그래? 아,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데, 7점 몇 프로를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망하려고 저런 기업에 투자합니까? 예? 한번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망하려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었냐고요? 얼마나 똑똑한 천재들만 모여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아하, 그래, 저건 믿을만 하겠구나. 그럼 여러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오로지 그런 조사는 안 해요. 아, 오늘 멋지게 나가네. 뭔지 몰라. 아, 진짜 여러분. 뿡뿡이 아빠님 좋죠? 유료방송 와야 돼. 케이지밭에. 와, 신고가. 얼마나 멋지냐. 유료원들 지금 또 신났지. 자, 또 신고가 나갑니다. 전문가님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도 사. 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산다, 또. 더 사, 더 사. 없지, 또. 더 사. 그랬더니, 아이, 전문가님, 신고가 났어. 그래? 또 사. 딱, 이날 산 날이야, 이날. 이날 추천 나간 날이야, 또. 언제부터 샀어요? 팔렸나요? 사. 또 사. 그죠? 또 사. 또 사. 그죠? 또 사. 또 샀습니다. 이날이에요. 추천 나간 날이. 무섭죠? 살림처사님. 신고가 나가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버리라 그랬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그죠? 이러니까.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참. 예. 안 의장은 무서워서 안 사. 무서워서 안 사, 무서워서. 참. 오로지 뭐만 사? 싼 거만. 싼 거 비지떡만 사. 그죠? 좋은 정보는 안 써, 싼 비지떡만 딛다가는, 그렇게. 아유, 어떻게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참, 리더스 코스메틱. 이렇게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삽니다. 실제로,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안 팔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팝니다. 100% 올라갔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얼른 팔아야 돼요. 장대원봉만 나오면 여기서 장대원봉 두 개 나오니까 대간에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나갔나 봐요. 무진장 나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아, 참,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장에 대한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올라갈 때 가는 놈이 더 간다. 그걸 믿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죠? 에? 달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아니 사보세요. 분할 매수로 한솔 테크닉스. 사보세요. 분할 매수. 장대양봉 또, 장대양봉 또 나오네. 에? 우린 여기서 다 샀지요. 뭐 바닥에서 쫙 들고 가라. 그리고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나요? 무슨 일 있어요? 또 들고 가야지 여러분이. 먹다 맙니까?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오, 솔브레인이 또 나갈래나? 우리 의뢰.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 제 아들이 일본에 있는데요. 1억을 보내왔어요. 뭐 하려고? 주식 사달래요. 아버지 돈 버는 거 보더니 주식 사달래요. 지난번에 카카오 사가지고 월급보다 많이 버는 거를 보고서, 아, 나 아빠, 나도 사줘. 나도 사줘.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을 먼저 사주니까 작은아들 사달, 돈, 주식 사달라고 어성치더래요. 아, 사주겠다. 사줬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또 돈을 갖다 1억을, 그동안에 모은 돈을 갖다가 1억을 보내왔대요. 전문가님, 어떤 거 사? 몰빵하려고? 제가, 에이, 그냥 다섯 종목 사주시죠, 뭐. 1억이니까. 다섯 종목, 한 종목에 2,000만 원씩만 사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뭐 사요? 사요. 여기, 이날이었나요? 사요. 2,000만 원 지금 물렸으면 벌써 이만큼 수익 났죠. 와. 다 샀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그분 성격이 그냥 왕창 사는 성격이라서. 그럼 지금 16% 났는데요. 그죠?
그 KG바텍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KG바텍 저거 저만큼 올라갔어.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12월 6일이니까 KG바텍이 쟤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12월 6일이죠. 샀는지 몰라요. 6일이 여기인가요? 예. 네. 아니야. 여기구나. 이날이네. 자, 또 수익 나 있죠? 오늘 뭐 7%, 7.5일 나갔으니까. 신나죠? 제가 뭐 6년 이게 뭐 끊임없이 사준 거니까. 이건 못해갈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워서 사요? 저렇게 많이, 아, 100% 나갔다는데 어떻게 사? 그래, 이런 데 다, 이런 데 갖다 사는 거, 이런 거. 비보전 임상 실패, 주가 폭락. 비보진이 개맞은 비마약성 진통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또 비마약성 진통제 추천한 종목이 뭐였는지 한번 보죠. 저는 안 샀습니다. 우리 이런들. 좋기는 한데, 저는 추천 안 나갑니다. 또 뭐, 그냥 종목 가리고 뭐 추천해준다고 뭐 난리치고, 이 종목 보면 당장 문자 날려줄 테니까 오라고 난리쳤던 종목이 뭘까요? 메디프론입니다. 다 알고 있죠. 메디프론.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이런 거 사야 되나요? 메디프론. 뭐, 여기서 올라가지고 뭐, 업종도 또 나가려고 뭐, 부실 종목. 거기다가 대주주는 다 팔고 도망간 놈. 종목. 그죠? 대주주들의 지분이 얼마나 있냐. 한번 보자. 사장님이 2.46%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분이 이게 뭡니까? 이 종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임상 결과가 엄청나다 그러면, 최소한도 무기내 회장님이라는, 김영호라는 회장이 0.08%가 아니라, 최소한도 몇 프로? 10%는 들고 있어야지. 주식이 얼만데, 주식이 3천만 주가 되는데, 10%는 들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은 또 정보 보고서 그냥 사느라 아우성입니다. 비마성,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가서 그냥 뒷다 사. 그러니까 이게 비보전 샀다가, 임상 3상, 3상 A? 예, 3A상? 뭐, A상? 이런 거 샀다가 그냥 뭐, 박살나고요. RF제약, 텔콘 RF제약. 들고 왔길래 자르세요. 잘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 이 3A상 탑라인 실패. 12시간 통증 면적 합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했다 그래갖고. 아, 오늘 어떻게 됐나 보자. 비보존. 아이고. 큰일 났잖아 이거. 에? 개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다. 아니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죠? 템플턴이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냐고. 신고가 내고 돈 벌고. 정말 이런 거 왜 사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죽잖아 이거. 지금 원래 70%가 날아가 버렸는데. 참. 모르면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텔콘 제약이 뭡니까? 제가 7% 또 떨어지고. 하,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다 뭐 코오롱 티슈나 아주 박살나버린 거예요. 5천만 원 다 날라갔습니다. 에? 신라젠에서 또 5천만 원 다 날라갔어요. 꼭대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모르면 그냥 500만 원만 사면 되잖아요. 왜 5천만 원씩 질러? 이게 뭡니까, 정말, 비보존 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뭐요. 진짜로, 코오롱 티슈준. 아유. 임상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개, 우리요? 임상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박살나버리고. 언제 해소될지 몰라. 신라젠 꼭대기 다 팔아먹고, 그죠? 문은상이가 다, 사장님이 다 팔아먹고, 여러분들을 갖다 깡통으로 내모는데도 여러분을 샀다가, 여기서 5천만 원 투자했다가, 여기 와서 하한가 두번 나가니까 임상 실패 잘라버리 손절라 하니까 돈이 얼마 날아갔어요. 5천만 원 다 날아갔지. 여기서 또 추천받았고 사갖고 왔어요. 차. 떨어지면 더 산대. 무슨 뭐 얼마가 30만 원 간대나. 여러분이 모르면 아니 생각을 이거 한 번만 분석해봐도 되잖아. 문은상이 대체 5%뿐이 없어. 주식 수가 얼마나 되냐. 이 종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상장 지수가 7천만 주인데 5%만 들고 있냐. 10%, 20% 들고 있으면 안 되냐? 왜 다 팔아먹고 종이 장사했냐, 너? 나쁘잖아, 사장. 안 사놔도. 한 번만 분석해도 되는데 안 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추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내일 당장 갈 뭐 3000%, 이 전문 전문가 3000%, 저 전문가 3000%, 어떤 전문가 1000%,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가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종잣돈을 안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포트를 짜고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잖아요. 자꾸만 여러분이 그런 거에 연연해서 임상을 가다가 부실 종목 만지게 되면 한 방에 임상 실패하고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다가 500만 원 떡 사 먹을 생각하고 다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500만 원 잃으면 500만 원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0배 5천만 원 갖다 벼락 부자 되겠다고 5천만 원 갖다 몰빵을 해갖고 1억을 몰빵을 해요. 네이처셀에다가. 하, 정말 이 사장을 한 번만 봤어도 되는데 여기 가서 몰빵을 해요. 1억을. 1억을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버렸지 지금. 예?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5만 5천 원인데 산 자리가 지금 뭐예요? 6,300원이니까 90%가 빠져버렸죠. 1억이 90%가 날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삼성 LNS로다가 옛날에 한번 난리쳤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또 장난쳤잖아요. 의심을 했어야죠. 그죠? RNL바이오로 장난친구나. RNL바이오. 삼성 LNS가 아니라 RNL바이오. 삼성 LNS는 나중에 분산돼가지고 리더스 코스메틱하고 그죠? 골프 그 뭐죠? 박스 만드는 회사. 마이더스님도 어서 오세요. 한 번만이라도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샀을까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안 샀지. 그죠? 무서워서 안 샀잖아요. MCX 또 올라가게 생겼네. 자, 여러분이 투자 절대로 정석으로 가길 바랍니다. 정석으로 가기만은 템플턴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등 먹으려고 가지 말고 정석으로 가라. 그죠? 우리 일원들이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엑소원의 지금 힌트를 보아도 알잖아요. 에? 템플턴이 힌트를 보여주려고 일부러요. 어떻게 해요?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에? 8949, 그죠? 8949 하면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면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가 빠른 속도 빠져나가고 또 들어왔다 또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맨날 8949 하니까. 템플턴 안 팔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죠?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간다. 우리 이런한테 증거를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올바른 정석으로 갔을 때 여러분은 이긴다. 장기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걸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점점 커지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엄청나게 또 시뻘게 올라 난리가 났네 지금 다. 아휴. 자, 노래 한 곡도 듣고요. 세 번째 가기 전에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하라. 이거 가기 전에 노래 한번 듣고 갑니다.